오늘 좋은 곳 가야겠다. 아, 좋은 곳. 좋은 곳. 응. 새남굿. 응. 오리지널. 응? 쉽게 표현하면 더 섬세하다고 봐야지. 더 좀 더 전통적인. 디테일하고. 디테일하고. 아니, 아니, 저기야. 오지야. 오지를 받아요. 머리에 백나비 신나비 은하수 목성도 수지 당당히 놀아나시고 37살 혼인길사 열어주고 대길사 열어주고 자. 그래서 오늘 음악도 상식을 드릴 때나 절을 할 때 제사를 올릴 때도 음악이 가진 게 다 나오죠. 별곡부터 해서 이 궁중음악이에요. 무당이 왜 음악을 공부해야 돼? 음악을 알아야 궁중의 음악을 알아야 우리가 뭐로 이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새남굿이 되게 디테일해요. 정교하고 디테일하고. 만신들은 이제 진옥이라고 하는데 평굿과 차이는 우리가 이제 새남굿에서는 십패항을 걸고 구슬하고 이제 연지당을 또 차리고 지장보살님한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판단을 받죠. 그래서 시험문을 열어서 들어가는 그런 좀 일반 평진옥이굿하고는 좀 차이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느니 한숨이라 네. 오냐 천근세난 만금대도령을 돌아서 네. 오냐 너희 손망은 후망에 네. 원불자는 정성이 한불자는 정성이구나 네. 오늘 우리 자손 신법을 깨닫고 예법을 띄어서 네. 너 잘되게 도와줄게 네. 오냐 정성이 태산 같아 오늘 시킨다고 하겠니 오냐 내 마음에서 직성에서 우러나지 않으며 너희 오늘 대대손손으로 무척이나 공부도 많이 했다 너 오냐 나라에 오는 국가의 벼슬 되게 도와줄게 오냐 이정성 받고 예. 아버님 어머님도 너희 오늘 동기 이신들도 편안하게 도와줄게 오냐 어디서 분부가 났느냐 어루 너 직성 환란 눌러서 어루 정성이 태산 같아 지극정성이야 어루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야 어느 뭐든지 끈기가 있어야 되건만은 우리 자손님 수위에서 내 이정성 받고 신사 3년 이승에 한 명인지 저승에 채살런지 천지옥경문을 열어서 오늘 모두 만조비 조사님들 오늘 모두 극락을 보내자는 정성 맞아. 뭐냐 우리 자손이 오늘 마음에서 우러나고 이렇게 하면 오늘 잘 된다고 하니까 너 나날이 다다리 오늘 편안하게 도와줄게 네. 박사가 되고 오늘 학자가 되고
연구원에 오는 모두 교수가 되고 이름 명예가 나고 벼슬 공명에 높이 되고 고이 되고 우리 자손 천재 수재에 어너 그러니 우리 자손 너 건강하게 도와주고 어너 금전 많이 벌고 직장과 잔세에서 어느 모두 벼슬되게 도와주마 어느 이 정성 들여놓고 예를 들어서 집안에 무슨 관직에 오른 분들은 이거를 하더라고요. 또 관직에 계셨던 분들이 꼭 받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인연이 꼭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족보지 피를 받은 것 같아. 그래서 희한하게 그렇게 연이 될 게 희한하게 가더라고. 그러니 오늘 이정성 받고 오늘 만족이 조상님 오는 불사님 전에서 너희 오늘 모두 한 땅 사경 맞고 너희 아버지 건강하게 도와줄게. 네. 명산에 보이 당신 마마 문 열자고 오늘 처망제님들 너 이정성 두려놓고 소원들 오늘 가지보러 오는 모두 일일이 성취시켜서 너희 오는 모두 모진대야 용문산에 안개 걷고 닦구나 방울처럼 너희 오는 모두 다 소원 열어서 실실이 물려 놓아주마 삼재팔란에 네. 오늘 숨어보든 요물 엿보든 요물 네. 오늘 찾기 잡신도 물리어서 꿈자리 수산한 거 다 거두어서 너희 오늘 모두 다 아무쪼록 너 천근세나 만금 되도록 맞고 너희 오늘 진욱이 다누기 오늘 저 망제님도 천도 잘해서 네. 어로 소원 열어 도와주고 마음 편케 도와줄게 네. 뭐든지 실수 안 하게 도와주마 고맙댄다 네. 오늘 반갑게 받고 우리 자손은 나갈 때 오늘 모두 걸음걸음 복걸음 되어서 찬발되고 어부발이 되고 나가는 삼재 굳게 나가고 그렇죠. 너희 오늘 부모 자손들 직성도 눌러서 네. 오늘 다툼 없고 오늘 모두 너희 오늘 아들하고 식욕 없고 티격 없고 손재 없게끔 도와서 너희 오늘 이랑 상군을 놓고 손재 놓고 대신 할머니 새남대 신할머니 예. 오늘 선우 선생님 오늘 보이자 에르 이상순 씨 오늘 보이자 보이자 할머니 전한 대신 새남대 씨 지거르 너 오늘 저 망제님들이 오늘 태양신다 가신 지가 오래됐어 네. 어로 마음에서 오늘 한 번도 누가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 오시자손이 네. 무척이나 마음으로 오늘 언젠가는 좀 해드려야지 했는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우리 자손이 해주는구나 고맙지 고맙고 오늘 우리 자손 기특하고 어로 제수여로 도와줄게 지혜도 내 자손 망자님 천도하여 도와드리다 진짜 이 비가 주룩주룩 하여가시 저 망제님이 중저부 고조부인데 손이 귀한 집이에요. 근데 아마도 너무 고맙고 감동해서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그리고 내 할머니가 오늘 이정성 들여놓고 연달아 오늘
부모도 이렇게 다 좋아해요. 조금 딴 놈으로 가는 길에 건강 지킨다. 오늘 애들 쑤시고 오늘 그동안에 고맙죠. 애들 힘들어서 도와주고 고생해서 도와주고 매일장 숨겨놓고 너희들 잘되게 도와줘. 너 부모가 할 거를 우리 자손이 맞아요. 이렇게 했구나. 애썼구나. 편들어도 하주고 우리 자손 맘 잡게도 하고 하는 재수 있게 도와주고 올해는 어느 온유 새삼보 와서 상반기 지나갈 때 네가 많이 조심을 해야 돼. 잘했다. 망전이 극락하고 산이 성불하고 우리 자손은 거리에 홍화가 없고 거리에 낙성 없고 됐어. 큰일 다 젖혀서 우리 자손 내가 제일 싫어하지 마. 오늘은 삼신창기야. 너 1년간 안 오게 도와주고 삼재는 팔란 나갈 삼재에 업삼재 제도 오고 명삼재 제도에서 우리 자손 어허는 이 정성 구혈아 받들어도 아주 없으나. 높이 되게 도와주마. 네. 크게 되게 도와주마. 기특하고 돼도 거고 낮은 3대 굳게 나고 이거를 하려고 얼마나 네. 머리를 썼니 니가. 오늘 연구가 많았고 걱정 생어도 그러냐. 네. 오늘 하루 3대시 금전을 만드느냐고도 했었다. 그래서 나는 3대라 네. 우리 할아버지가 벼슬어둔 할아버지야. 네. 성도지느냐고 얼마나 했었니 이렇게 큰일을 하느냐고 원하이도 하니까 그건 기자가 먹는 것도 아니야. 불쾌해줘야 돼. 그게 되게 불쾌해줘라.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또 돈이 많아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돈이 없어서도 못해요 이 구슬. 그래서 부유층들만 이 구슬을 했었어요. 그래서 궁한 구슬이었고 그래서 이 부유층, 상류층, 귀족들이 구슬을 했기 때문에 신당 들어서서 모두 다 꽃대 신당 믿고서 이 정성을 하는데 또 네. 오늘 그래도 오냐 함부로 이걸 못 온다. 그런데 오냐 우리 오시자 손이 자네 잘 되고 어머니 아버지 잘 되자고 오세도 네, 망자님들이 억울하고 분하게 가셨어도 네. 너희 조상님들 나비가 되고 새가 되고 네. 오늘은 망구에 천설하고 재단 인도를 하듯 네. 그러니 너희들 오냐 꽃대 신당 들어서 잘했다. 그러니 별상마누라 모세라 가야돼.
만건 세난 만건 대조령 받아서 국태민 나오냐 시와 연풍 편안해서 만주 성님 편안하게 도와줄게. 대원대로 받들어서 저희 곱게 남겨 도와주고 오늘 올해는 꼭 진급을 한다. 네. 올해는 꼭 진급을 만큼 잘 되게 도와주고 예. 오늘 올해는 꼭 갖다 올려놓을게. 응? 높은 자리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자손해 조상님의 언덕이 있고 그럼요 조상님 벼슬도 높이 되게 도와주고 산 사람은 성부러고 죽으니 천도 오는 날 아니야? 여기세요. 그러니 맞아. 잔치지. 맞아요. 왜 그래요? 왜 잔치 왔어요? 왜 삼촌 왔다고 돈 주고. 엄마 딸랑 주고. 그 외삼촌 참 대단하시네. 내가 이제 돈도 주고 했는데 이거 뭐 이게. 꽃 떨어진 파구니 들고 나무캐로 아직도 시황 때가 망자 몸주 때가 마서 네. 오라 잘 놀고 맛있다고 잘해 104옷 퀵서비스 아니? 퀵서비스가 나야 그렇지 너 이거 횡재한 거요? 횡재. 네. 그럼. 3시짜리 좀 빨리 데려와. 그럼요. 예. 그럼. 곰보든 잽이든 마음에 맞는 거. 미쳤어. 아니. 애써 따다 홍거리고 얼어야 다 주게. 무료 감심을
그런 담모는 일조 자고 영상제도 우리가 했죠, 스님. 근데 이제 세난꽃은 공항꽃이고 나라에서 지정한 꽃이에요. 그래서 보존회가 되어 있고 또 문화청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보존을 잘 해와서 수십 년간 우리 만신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새가 나도 누나 총알
부처님 지장보살인데 우리가 이제 지상보살님한테 시키려면 관문을 받아야 재심이 들어갑니다. 우리 평진옥에는 문사 매운 도련도 없고 문사처럼 없어요. 사제가 있어도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고 열쇠로 따주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그렇죠. 인도해 주는 거죠. 극락으로 보내는 지장보살님한테 연불받아서 우리가 이제 극락으로 갈 수 있게끔 쉽게 말하면 문을 여는 거예요.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혼주를 태산같이도 믿어 건너는 가는 길에 노소인 나 영웅이라고 자랑 말고 보궐이라고 말을 마소. 영웅은 욕질 않고 보궐인들 욕질 않나. 천하 영웅의 진시황도 빨리 장성을 널리 쌓고 하방공에 높이 누워 장생벌사를 해보려고 동남동여 500인과 성들여 성주안정 번식하고 지주안정 번식하여 너희들 마음 편안하게 도와주고 오늘은 성주님만이 한중하시네. 대산이 없어가지. 차를 다루면 그냥 사고 없이 도와주고 전기에 가스 없고 호불아 아직 생일 멀었어. 축하해. 그래도 그래도 그냥 상상머리 대하라 하고 장부씨 광대씨 숨쉬는 너 저리지 일년홍수 망하주러 왔을 때 조상님들이 이렇게 받아서 안 도와주면 그거 다 사기꾼이요. 꽃대신당이 이거 준비하려고 몇 날 며칠을 진저 끝나고 머리를 싸맸어요. 너 하루에 카톡 세 통 받아봤니? 못 받아봤지? 난 세 통 받았어. 빨리 상 차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냥 104호의 새남 할머니도 이정성을 하려고 며칠 전부터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또 얘기를 하시고 그러고 우리 그냥 윤씨에도 그냥 대선생님도 이래야 되는데 많이 노력하셨다 이런 거 잘 찍어. 그러니까 우리 또 이 시에도 오냐 보도 오냐 당주 선생님이 악사 선생님 전학 선생님이 또 무지하게 많이 고민을 했어. 세상에 와서 삑사리 나면 어떡할까 이래고 잘 찍어. 그러니까 애낀 거예요. 그런데 피리에 들어간다고. 해는 거를 없이가 나를
무당이 영으로도 엔터테인먼트잖아. 우리는 뭐 가수들은 노래만 잘하면 되고 또 연예인들은 대사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 공부와 영과 장구와 춤과 동시다발로 다 해야 돼. 학자분들한테 또 교수님들한테 문화위원들한테 이거를 정교하게 뭐 복습이 안 되고 수업 시간에 안 들어오고 이러면은 뭐 시험도 못 보고 탈락이 되고 이게 뭐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남망제 혼우망아 조상망제님들이 오냐 우눈이 눈물이고 지눈이 한숨이더니 오늘은 십자방 번을 풀고 극락세계 연하대로 망제 천도에 가시니 아린 만병이 놀구나 아산서 아린 산서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서 만신으로서 손님들한테 잘해줘야 되고 뭐든지 정교하게 해줘야 되지만 이거를 지켜오기 위해서 저런 어른들이 무당의 어떤 자세로서 인품과 모든 게 이렇게 품위단장과 학습이나 이렇게 뒤에서 잠 안 자고 노력했던 게 이제는 세월이 가니까 너무 존경스럽고 저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우리한테 힘이 돼줬으면 좋겠고. 가 철철 맞고 추워서 우리고 있는데 예, 예. 사제님 그래 그러길래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효자 손주가 있대 그래서 어떤 만신이 영원 무당인가 봐 천근세난 만근 대도령에 연지당 부근문 소설문 대설문에 잘 모셔가면 인정사정을 많이 줄 거래 예, 예. 아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왔지. 아유, 많이 그랬더니 거짓말만 절절했어. 네. 내가 네. 가시다가 시장 오실 때면 범벌이 개떡도 사드리고 네. 그러는 은하수물도 떠드릴 텐데 어쩌면 나를 은정금전도 안 주고 세상에 해도 잘 차려놨고 내가 여보 그러면은 내가 다시 한번 조상을 여쭈려봤어. 네. 그렇게 조상하는 데가 어딨어? 아이고. 돌아가며 내가 눈물이 또 흘러서 대동수가 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니까 대충 올라오다가 그냥
우리 왕자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정이 망자들 내가 무가지를 내가지고 안 그래요. 나무에다가 안 그래. 아니 세상에 100원도 안 주는데 누가 데려가? 다 줬어요. 누굴 줬어? 난 한 번도 한 번도 내가 다 먹었잖아요. 생각하면 불쌍한 망자들이야. 가해 없어. 바다에서 죽은 것도 있어. 어느 새남 꽃을 했으니까 이제 뜻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해주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 못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큰 선생님들, 나라의 명문들이 있는 선생님들, 보이자님부터 해서 이수자님들, 우리 조교 선생님들, 이수자 전하 선생님들 다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 모시고 이거를 받은 자들이 효과와 어떤 정말 좋은 거를 아니까 긴 것도 있어서 우리가 이 새남을 받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잘 될 거라고 보고 또 의미를 두고 계신 분들은 문의를 좀 하셔서 기왕이면 다 웅침하고 기왕이면 공부 많이 한 분들한테 구수 의뢰를 해서 성적들을 정말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국가에서 보존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만신들이 새남에 있는 만신들은 매년마다 이 우리가 발표회도 하고 공연을 해서 이거를 잘 유지를 하는지 그래서 이제 매년 하고 있고 또 이 공부를 많이 하는 만신들이 노력을 해서 각층의 손님들한테 선보여주고 노력을 해드리죠. 성유리 양남이 속여 오시는데 감사합니다.
들어서서 밝은 강산 보살근 강산 보살님네 지사 여기까지 왔으니 인정 좀 주시구려. 예, 다 가지고. 다 써놔두고 없어요. 어떻게 사정을 해주시고. 하지 마시고 이문 좀 열어주시오. 아유, 어떻게 보다도 한 눈도 없이 이렇게 네. 무슨 망자고 얼마나 인심을 잃고 들어왔어. 아유, 세상에. 나는 안 문지기, 밥 문지기, 산지기, 들지기, 아까는. 그냥 원가를 열어주세요. 애도 쓰고 많이도 키웠는데 아유, 세상에. 많이 쓰고. 증손주가 해주는 거예요. 아유, 정말 불쌍하시고. 운전이 다 떨었다. 기왕기사 오는 귀신 좀 쓰시고. 아이고, 돌아갔다 아이고, 사람은 돈이 있어도 몰라서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도 못하는데 뭐냐 네 아무쪼록 극락으로 시황으로 들어갑니다. 저런 선생님들 밑에서 아닌 거 지적당하고 혼나고 또 잘못돼서 꾸지람도 듣고 못 견디면 공부 못해요. 못 견디면 무당들이 숨은 노력이 참 많죠. 아침 시점 대바람부터 일찍 와갖고 신도 오기 전에 이걸 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날 며칠을 해야 돼요. 뭐 음식부터 조금 틀리니까 일반 평준 오기하고는 가증편과 주약도 하고 음식부터 하는 게 틀려요. 건달떡부터 해서 많이 틀려. 뭐 이거를 굳이 우리가 뭐 전문가들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이 오늘 아침부터 이 지금 늦은 시간까지 지금 8시가 넘었는데 이 시간까지도 이렇게 하지만 또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과정 시장도 몇 번을 가야 되고 하여튼 많습니다. 승에는 더 좋게 전하고 이승에도 굳임말도 더 좋게 네. 전해서 왕생 끝나 사나여 도와주시마. 3번 돌려.
자기가 태산처럼 온 것처럼 모든 거에 아주 만소생이 돼서 부진 거는 버려주시고 좋은 거를 생겨서 우리 신도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또 이 만순이 그것을 잘해줬다고 나중에 답례로 인사를 받으면 저는 그런 데서 행복을 느낍니다. 네. 우리 제갓집 오늘 받으신 분 꼭 성부를 해서 앞으로 좋은 일만 많이 있어서 집안에 아주 과한 만세 태평성대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